장 워드 프로세서의 기능입니다. 일과목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장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입력에서부터 전체적으로 골고루 출제가 되고 있고요. 단순하게 용어를 외우는 것보다는요, 워드 프로세서를 실행한 다음에 실습을 통해서 기능을 꼼꼼하게 공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기출 문제를 분석해서요, 철저하게 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입력 및 저장 기능입니다. 블록이 하드디스크라든지 USB와 같은 저장 매체에 기록된 문서를 열기 하기 위해서 사용을 합니다. 자, 이때 블록이라는 파일 목록 상자에 있는 파일을요, 순서에 따라서 소트, 정렬해 주는 걸 소트라고 하죠. 할 수도 있고요. 자, 이때 블록이 대화 상자에서 쉬프트라든지 컨트롤을 이용해서 여러 개의 파일을 선택해서 문서를 한꺼번에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쉬프트를 사용하는 경우는 가까이 있는, 근처에 있는 파일을 불러올 때 쓰고요. 컨트롤 같은 경우는 떨어져 있는 비근접한 파일을 선택해 줄때 사용할 수 있는 키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워드 프로그램에서 작성한 문서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래 한글 프로그램에서 MS 워드에서 작성한 문서를 불러오기, 이렇게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읽기 전용이라는 속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불러오면은 이제 문서를 편집할 수는 있지만요, 같은 이름으로 저장할 수는 없습니다. 자, 다음은 저장하기입니다. 작성해서 편집을 다 마쳤으면요, 아니면 중간중간에 자주자주 워드 프로세서는 저장하는 게 중요한데요. 작업 중인 문서 또는 마친 문서를 보조 기억 장치에다가 파일로 저장하는 기능입니다. 워드 프로세서 간의 파일 저장 형태에 따라서요, 다양한 형태로 저장할 수 있다. 즉, 파일 형식을 다르게 할수 있다라는 뜻이고요. 문서 일부분을 블록으로 지정해서 블록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암호도 지정할 수가 있는데요. 이때 암호를 지정해서 저장하게 되면은 반드시 암호를 알아야지만 불러오기가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예기치 않은 사고로 인해서요, 편집 중인 문서를 미처 저장해서 못할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전원이 갑자기 나간다든지 발로 잘못 쳐갖고요, 본체를 껐다든지 이렇게 미처 저장을 못했는데도 이럴 때는 어떻게 되느냐? 자동 저장 기능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저장을 해요. 그래서 이때 파일 형식이 ASV 파일 형식으로 저장이 됩니다. 이건 이제 임시 저장이 되기 때문에요, 블록에 한 상태에서 다시 새 이름으로 저장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문서를 호출하여서 수정한 다음에요, 다른 이름으로 저장할 경우에는 원래 문서는 그대로 있고요, 새로운 이름으로 문서를 저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파일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작업 중인 파일을 텍스트 파일로 저장을 하면요, 워드 프로세서에서 지정한 서식은 저장되지 않고 내용만 저장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텍스트 파일 자체가요, 글씨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글꼴을 변경을 했다든지 크기를 변경했다든지 그다음에 글자 모양을 변경을 했다라는 그런 서식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저장이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은 파일 이름 및 확장자입니다. 자, 디스크에다가 저장을 할 때요, 이름을 주어지게 돼 있는데 그게 이제 파일 이름이 됩니다. 그래서 문서의 성격에 따라서, 즉 내용에 따라서 쉽게 알수 있도록 짧게 지정하는 것이 좋고요. 자, 파일 이름은 뭐 255자 이내로 지정이 가능은 하지만요, 내용에 따라서 알맞게 써주는 게 좋습니다. 자, 확장자는 파일 이름과 붙어 있는 건데요, 이 파일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려주기 위해서 파일명 뒤에 붙여주게 돼 있고요. 이때 이제 점을 이용해서 구별을 해줍니다. 왼쪽에 있는 게 파일 이름이 되겠고요, 오른쪽에 있는 게 이제 점을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는 게 확장자 또는 파일 형식이라고 합니다. 자, 확장자는 문서 작성 프로그램에 따라서 정해지지만요, 사용자가 이제 형식을 바꿔서도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확장자와 설명들이 쭉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특징이 있습니다. 문서 파일인지 아니면
뭐 압축 파일인지 실행 파일인지 이제 확장자들이 나와 있는데요. 이런 확장자들을 보면서 이 파일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ASV 같은 경우 있죠? 자동 저장 파일. 자, 불의의 사고로부터 이제 보호해주기 위해서 자동 저장활이 생긴다고 했습니다. 아, 일반적인 이제 텍스트 문서 파일 경우는 이제 TXT라든지 DOC 형식으로 저장이 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요, 키보드 기능입니다. 자, 우리가 워드 프로세서를 입력하기 위해서는 키보드 사용법을 알아두셔야 되는데요. 자, 첫 번째 기능키입니다. 자주 사용하는 그런 워드 프로세서의 기능들을요, 하나의 키로 수행하는 것으로서 F1부터 F12까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F1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도움말이라는 그 기능을 해주는 기능키가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특정 키에다가요, 등록시켜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아, 그 다음에 이제 조합키가 있습니다. 조합키. 조합키는요, 세 가지가 있어요. 컨트롤, 쉬프트, 알트. 이렇게 세 개의 키가 있는데요. 이 키는 아무리 눌러도 혼자로서는 절대 기능을 할 수가 없고요. 다른 키하고 조합해서 사용하는 키가 조합키라고 합니다. 아, 그 다음에 이제 토글키라는 게 있어요. 토글. 하나의 키인데요. 두 가지 기능을 수행하는 키, 이걸 토글키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인서트 키 있죠. 자, 키보드에 인서트 있는데요. 요거는 삽입, 수정 이거를 전환해 주는 키가 됩니다. 자, 캡스락이라는 키 있습니다. 영문자의 경우에요. 대문자나 소문자로 전환하는 키입니다. 자, 넘버락이라는 키가 있어요. 이거는 숫자로 하거나 아니면 방향키로 쓰거나 이렇게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스크롤락이라는 키가 있는데요. 화면을 이동하기 위해서 스크롤 기능을 설정하거나 해제하는 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자주 쓰는 한영키가 있죠. 한글과 영문의 입력을 전환해주는 키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바로가기 키 또는 이제 단축키라고도 하는데요. 이게 이제 키보드의 조합으로 메뉴의 기능을 대신하는 키입니다. 예를 들어서 복사하기다 그러면 이제 메뉴를 이용해도 되겠지만은요. 컨트롤 C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오류두기. 오류두기는 이제 이동할 때 사용해주는 그런 기능키가 되겠는데요. 이건 이제 컨트롤 X 이렇게 키가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복사나 오류두기를 한 다음엔 반드시 붙여넣기, 붙이기 해야 됩니다. 컨트롤 V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전에 바로 전에 했던 작업을 되살려주고 싶다, 잘못 삭제했다든지 잘못 이동했다라든지 이렇게 작업을 했을 때 컨트롤 Z 이렇게 눌러주면 되살리기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키보드의 조합으로 어떤 기능을 대신하는 키들 이런 게 이제 바로가기 키예요. 자, 워드 프로세서에서는 이 복사, 오류두기, 붙이기 굉장히 자주 사용하는 바로가기 키입니다. 자, 기타 ESC라는 키가 있어요. 그래서 명령어를 선택했는데 이걸 취소하고 싶다, 또는 이제 이전 상태로 되돌리고 싶다라고 했을 때 ESC 키 눌러주면 되고요. 엔터라는 키보드가 있죠. 자, 다음 줄로 이동하고 싶을 때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삽입 상태 했을 때는요. 엔터 치면 줄 삽입이 되기도 하고요. 문단이 바뀌고 싶을 때도 엔터 해주면 되고요. 자, 어떤 명령어를 실행할 때, 그럴 때도 이제 엔터 해서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백스페이스 키가 있는데요. 자, 백스페이스하고 딜리트 두 가지 키가 글자를 한 글자씩 삭제하는 건데요. 이 백스페이스 키 같은 경우는 커서의 왼쪽 문자를 삭제를 합니다. 근데 딜리트 키는요, 커서 위치에서 오른쪽 문자를 한 글자씩 삭제해줘요. 그래서 앞 글자를 지우겠다 그러면은 이제 백스페이스, 뒷 글자를 지우겠다 그러면 딜리트 키 이용해서 삭제를 해주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스페이스바 가장 긴 키보드죠. 자, 요거는 기능이요, 삽입 모드일 때 하고 수정 모드일 때 다르게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삽입 모드일 때, 자, 삽입과 수정을 변경해주는 키는 인서트라는 키보드가 있었습니다. 자, 이때 삽입 모드다 그러면요, 중간에 공백을 삽입하기도 하는 상태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정 모드일 경우는요,
커서 오른쪽에 있는 문자가 삭제가 됩니다. 예, 이게 이제 스페이스바 키입니다. 아, 그리고 이제 프린트 스크린하고 알트 프린트 스크린 이게 있는데요. 이두개다 이제 캡처라고 그러죠. 캡처라고 하는 기능 키인데요. 키인데요. 프린트 스크린 같은 경우는 현재 화면 그대로를 이제 클립보드에 저장을 합니다. 아, 그런데 이제 알트 프린트 스크린 같은 경우는요. 현재 활성화된 창, 즉 창이 여러 개 열려 있었어요. 그럴 때는 현재 사용 중인 창을 캡처하겠다라는 것이 알트 프린트 스크린입니다. 이럴 때 이제 클립보드에 저장이 돼서요. 클립보드라고 그러면은 이제 임시 기억 장소가 되는데요. 이때 저장을 한 다음에 뭐 워드 프로세서라든지 아니면 뭐 그림판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불러온 다음에 컨트롤 V 붙이기라고 해주면 이제 이렇게 캡처한 내용이 불러오기가 가능합니다. 자, 다음은 한글 코드 사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한글 코드는 크게요. 완성형 코드가 있습니다. KS1001이라고도 하죠. 조합형 코드가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유닉 코드라고 해서 KS1005-1 코드라고도 합니다. 자, 완성형 코드는요. 글자가 미리 완성되어 있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코드 각 글자마다 코드 값을 부여해서 표현하는 방식이 되겠고요. 조합형 코드 같은 경우는 초성, 중성, 종성 이렇게 세 개의 코드 값을 조합해서 만드는 코드입니다. 아, 근데 그다음에 유니코드 같은 경우는요. 완성형 코드에다가 조합형 코드를 반영한 코드가 이제 유니코드가 되겠고요. 자, 그래서 완성형 코드보다는 조합형 코드가 한글 표현하는 글자 수가 훨씬 많게 되고요. 자, 유니코드 같은 경우는 이제 완성형하고 조합형을 합쳤기 때문에 완성형 한글 이제 11,172자에다가요. 한글 자모 240자까지 해서 이런 문자들을 다 표현할 수 있는 게 이제 유니코드 문자가 되고요. 글자 수로 보게 되면 완성형 같은 경우는 영문이나 숫자가 1바이트 필요한데요. 한글 한자, 이거 다 2바이트로 표현이 돼요. 완성형, 조합형 모두 같습니다. 그런데 유니코드 같은 경우는 모든 문자가요. 2바이트로 표현이 돼요. 그래서 용량은 이제 유니코드가 더 많이 사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장점을 보게 되면은요, 완성형 같은 경우는 미리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정보 교환할 때 충돌이 없고요. 그다음에 이제 외국 소프트웨어 한글화가 쉽다라고 되어 있고요. 근데 이제 조합형은 미리 만들어져 있지는 않지만 초성, 중성, 종성을 이용해서 조합해서 만든다고 했기 때문에 한글 대부분을 다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유니코드는 두 개의 장점을 모은 거기 때문에요. 외국 소프트웨어 한글화가 쉽고요. 한글을 모두 이제 가나다 순으로 정렬해서 사용할 수가 있고, 전 세계 모든 문자를 다 표현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완성형은 기억 공간을 많이 차지하고요. 단점입니다. 조합형 같은 경우는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 그랬고요. 유니코드도 마찬가지로 이제 기억 공간을 많이 차지합니다. 용도로서 보면은요, 완성형은 교환용, 조합형은 정보 처리용, 국제 표준 코드다, 그러면 이제 유니코드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제 완성형은 미리 만들어져 있는 글자가 되겠고요. 조합형은 초성, 중성, 종성을 조합한 코드. 두 개의 코드를 다 반영한 코드가 유니코드. 그래서 유니코드 같은 경우는 2바이트로 모든 문자를 표현해주고요. 완성형이나 조합형 같은 경우는 2바이트와 1바이트 두 개로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다음은 이제 키보드 사용법을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요. 이번에는 이제 입력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글자판에 보면 한글, 그다음에 이제 영문, 특수문자 이런 것들을 이제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한글 같은 경우는 2벌식이다. 이럴 경우는 받침에 상관없이 글자를 이제 풀어서 순서대로 입력을 해주면 되고요. 쌍자음 같은 경우, 뭐 쌍비읍 이런 거 있죠? 본모음 이런 것들은 이제 쉬프트를 이용해서 해주면 되고요. 3벌식 키보드다라고 했을 때 이제 초성, 중성, 종성 이것을 구별해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 네. 영문 입력할 때는요, 한글 상태다 그럴 경우는 이제 한영 변환키 요거 이용해서 이제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대소문자 할 때는 캡스락이나 또는 이제 쉬프트를 이용해 주면 이제 소문자 할땐 대문자로, 대문자 할땐 소문자로 입력이 가능합니다. 아, 그리고 이제 한영 변환하는 키는요, 워드 프로세서에 따라서 좀 다를 수도 있는데요. 자, 일반적으로 이제 키보드에 있는 한영키 또는 왼쪽 쉬프트 스페이스바 이렇게 해서 한영 한글과 영문 전환할 수가 있고요. 또는 이제 오른쪽 알트키 이용해서 한글과 영문을 변환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한자 입력입니다. 한자는 키보드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자 목록이나 사전에서 해당 한자를 선택해서 입력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런 문제가 자주 출제가 되고 있죠. 한자의 음을 알면 또는 한자의 음을 모를 경우 방법이 세 가지씩 있는데요. 한자의 음을 안다라는 얘기는 이제 한자를 어떻게 읽을 수 있는지 이거 알아야 되는. 이제 한자 변환이 가능하다는 뜻인데요. 일단 한글 한자 음절 변환하는 방법이 있고요. 단어 변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한 글자씩에도 되고요. 단어일 경우에는 이제 단어 변환이 되고요. 아니면 이제 문장으로 이제 자동 변환 기능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읽을지 모른다라고 했을 때는요. 이제 부수를 이용해서 총 획수를 입력하는 방법이 있고요. 외자 입력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외자 입력이라는 것은 이제 코드 테이블이 있습니다. 미리 약속된 코드 값이 있는데요. 이것을 이용해서 한자를 입력하는 방법이 있고, 또 투 스트로크라는 입력 방법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거의 국내에서는 쓰지를 않고 있고요. 한글 두 개의 글자를 이용해서 입력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음을 알 경우, 모를 경우 이렇게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세 가지씩 변환하는 방법이 있다. 이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자주 사용하는 한자 단어는요. 단어 사전에다가 등록해서 사용할 수가 있고요. 한자가 많이 들어있는 이제 문서일 경우는요, 일부분이나 또는 이제 범위, 전체를 범위 지정해서 모두 이제 한자를 한글로 또는 한글을 한자로 변환이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특수 문자가 있겠는데요. 이거는 이제 키보드에 없는 그런 특수 문자의 경우입니다. 그래서 완성형 한글 코드의 워드 프로세서에서는요, 한글의 자음을 입력한 다음에 한자 키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제 특수 문자 배열 이런 식으로 이제 표시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선택을 해서 사용할 수가 있고요. 이때 이제 그 특수 문자는 1바이트 코드도 있고요, 2바이트 코드도 있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문자표 입력 창이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아래한 그릴 경우인데요. 요때 이제 특수 문자를 사용하는 창입니다. 그래서 영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문자 영역에 따라서 다양한 문자 코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니코드 문자 계열도 있고요. 한글 HNC 또는 이제 완성형 코드 이렇게 선택해서 특수 문자를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표 만들기, 차트 또는 이제 그림 그리기 이런 기능들이 있는데요. 표 만들기 있습니다. 워드 프로세서에서 타자를 하다 보면 복잡한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이것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표로 만들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표를 이용해 주면 이제 복잡해 보이는 문서도요, 간단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표를 만들어서 사용을 해주면 되고요. 근데 이제 이 표를 문자열로도 전환이 가능하고요. 요즘은 이제 이표 안에서 이제 수치가 많이 들어갔다 그럴 경우에 이제 합계라든지 평균 정도의 계산식은 구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차트 만들기입니다. 차트라는 것은요, 표에서 만든 데이터들을요, 한눈에 알아보기 쉽도록 그래프로 표시해 놓은 기능을 이제 차트의 기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표에서 만든 데이터를 범위 지정한 다음에 차트 만들기 해주면 되고요. XY 이렇게 두 가지 경우가 있는 경우, 그렇게 2차원 차트가 되고요. XYZ 해갖고 세 개의 좌표가 있는 경우는 이제 3차원 차트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서 원형이라든지 도넛 차트를 할 경우는요, 데이터가 하나의 계열만 이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림 삽입은요, 그래픽 파일, 크립아트 파일 같은 거 또는 이제 스캐너를 사용해서 만든 파일, 이런 것들을 불러서 삽입할 수 있는 기능이 되겠고요. 기타 이제 삼각형, 사각형, 이런 도형을 그릴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이때 도형 그릴 때요, 뭐, 원이라든지, 둥근 원을 그릴 때, 이럴 땐 쉬프트키 이용해 주면 되고요. 뭐, 원의 중심부터 그리고 싶다, 이럴 땐 컨트롤 키 눌러 그려주시면, 이제 원의 중심부터 도형이 그려지게 됩니다. 아, 그 다음에 이제, 뭐, 회전도 가능하고요. 뭐, 앞뒤 이동, 이런 것들도 가능하고요. 묶기, 뭐, 그 다음에 풀기, 이런 거 가능하고요. 복사. 그 다음에 이제 마우스를 통해서 드래그해서 이동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금칙 처리입니다. 금칙 처리라고 하면은요, 문서를 작성하다가 행의 처음이나 마지막에 올수 없는 문자나 기호를 의미합니다. 자, 이것도 자주 출제가 되고 있는데요. 행의 처음에 올수 없는 문자, 그다음에 마지막에 올수 없는 문자가 다릅니다. 이 종류를 물어보는 문제가 자주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호를 기억해 주시면 되는데요. 처음에 올수 없다라는 것은요, 뭐, 점, 콤마, 물음표, 뭐, 닫기 기호들이 많이 나오고요. 마지막에 올수 없는 문자에서는 이제 문서의 시작을 나타내는 기호들, 열기 기호들 같은 경우, 뭐 전화기 모양 이런 것들이 올 수가 없는 문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올수 없는 걸 행두금칙 문자, 마지막에 올수 없는 것을 행말금칙 문자라고 합니다. 아, 그 다음에 상용구가 있는데요. 아, 문서 작성하다가 보면은요, 자주 사용하는 어떤 문장이라든지 도형, 이런 것들을 등록시켜 주는 걸 상용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약어, 준말을 입력을 해주면은요, 그긴 말을 불러와서 쓰는 기능을 상용구, 또는 정용구, 약어 등록이라고 합니다. 아, 하이퍼텍스트 기능이 있습니다. 색인이나 사전처럼요,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관된 부분을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만든 문서 형식입니다. 그래서 윈도우 도움말이라든지 아니면 인터넷 웹페이지에서 글자를 클릭했을 때 연관성 있는 문서로 이동하는 걸 이제 하이퍼텍스트라고 하죠. 자, 다음은 표시 기능입니다. 화면 구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 화면은요, 아래 한글 버전이고요. 아래 한글 워드 프로세서에 보면 맨 위에 제목 표시 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처음에 켜게 되면 빈 문서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때 이제 문서를 저장을 자주자주 해주셔야 되는데, 저장을 하게 되면 요 부분에 파일 이름, 과 경로가 나옵니다. 요맨 위에 제목 표시줄에도 나오고요. 밑에 보면 상태 표시줄에 빈 문서라고 되어 있는데 같이 이름이 변경이 되게 됩니다. 아, 그 다음에 이제 주 메뉴가 있죠. 파일 편집에서 도구 메뉴까지가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내가 문서를 어떻게 작성했느냐에 따라서 이 메뉴는, 주 메뉴는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겠습니다. 아, 그 다음에 이제 도구 상자예요. 주 메뉴에서 선택한 메뉴, 하위 메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메뉴를 선택했냐에 따라서 이 도구 상자 메뉴도 변경이 되겠습니다. 아, 화면 확대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100%로 되어 있는데, 화면에 꽉 채워서 보겠다라고 해주면 이제 폭맞춤 또는 쪽맞춤 또는 확대 축소 이렇게 가능한데요. 100보다 크면 확대가 될 것이고요. 100보다 작은 숫자이면 축소가 되겠습니다. 아, 그 다음에 이제 눈금자가 나오죠. 가로 눈금자, 세로 눈금자 나오고요. 눈금자의 시작 부분부터 이제 활성화가 되어서 페이지의 영역을 알 수도 있습니다. 눈금자를 이용해서요. 그 다음에 깜빡깜빡 거리는 커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맨 밑에는 이제 상태 표시줄이 있죠. 상태 표시줄에는 쪽이라든지 단, 줄, 칸, 그 다음에 이제 문단, 나눔 여부, 구역, 삽입 수정과 같은 상태, 이런 것들을 나타낼 수 있는 상태 표시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격자를 표시했을 경우인데요. 격자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격자를 표시했을 경우고, 표시하지 않으면 표시가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스크롤바 있습니다. 이렇게 세로 스크롤바, 문서를 많이 작성하게 되면 이게 가로 스크롤바도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화면을 보고 설명드린 부분이니까요. 다시 한번 꼼꼼히 읽어보도록 해주십시오. 자, 다음은 커서 이동 및 화면 이동입니다. 커서를 이동할 때는요, 기본적으로 탭키를 누르시게 되면은요, 예, 8칸 이렇게 일정한 간격으로 이동이 됩니다. 엔터를 누르면 이제 줄이 강제로 다음 줄로 이동합니다. 문서를 작성한 상태에서요, 홈키와 엔드키 누르면 현재 커서 맨 앞으로 가겠다. 홈키 눌러주시면 되고요. 현재 커서의 그 줄의 마지막으로 이동하겠다. 엔드키입니다. 한 페이지씩 위로 가겠다. 페이지 업, 페이지 다운 이렇게 키 있고요. 단어 이동할 때는 컨트롤 한 다음에 왼쪽 방향 키, 오른쪽 방향 키 이동해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 화면을 이동할 때는 페이지 업이나 다운으로 해도 되겠지만은요, 스크롤바로 이동하거나 휠 마우스를 사용할 경우는요, 휠을 이용해서 화면을 이동할 수도 있겠습니다. 화면 표시 방식은 크게 이제 텍스트 모드와 그래픽 모드가 있는데요. 텍스트라는 건 문자니까 문자 정보를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처리 속도는 굉장히 빠르고 기억 공간도 적게 차지하는데요. 다양한 글자체라든지 그림 이런 것들을 편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픽 모드일 경우는요, 단위가 픽셀 단위인데요, 도형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지역 방식이라는 것은요, 제가 보여지는 대로 그대로 인쇄할 수 있다라는 의미인데요. 그러니까 글자체도 다양하게 쓰면서 그림도 넣고 이 상태 그대로를 인쇄할 수 있기 때문에 보면서 그대로 편집이 되는 거, 그다음에 인쇄까지 가능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처리 공간, 기억 공간은 많이 차지하고요. 처리 속도도 좀 느려지는 점이 있는데, 현재 워드 프로세서는 이제 대부분 이제 그래픽 모드 방식의 화면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자, 워드 프로세서에서 사용하는 글꼴인데요. 비트맵 있고요. 크게. 그다음에 아웃라인이라는 형식 두 개가 있습니다. 비트맵은요, 점으로 글꼴을 표현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그냥 보면 별로 차이가 없는데요. 이걸 확대해서 보게 되면 점의 모임이니까 이제 계단처럼 이렇게 울퉁불퉁하게 그렇게 보이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아웃라인 형태는요, 이렇게 점이 아니라 이제 곡선이나 선분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만들 수가 있는데요. 트로타입 같은 경우는요, 윈도우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글꼴로서요, 위즈워크 기능, 보이는 대로 그대로 인쇄할 수가 있다라는 형식이라고 그러죠. 이런 걸 제공을 해주고, 벡터 방식 같은 경우는요, 곡선이나 선분 이런 것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플로터라는 장치에서 많이 쓰는 글꼴 타입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포스트스크립 이런 경우에서는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위적 방식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텍스트를 종이나 필름, 모니터 등 이런 것들에 이제 인쇄하기 위해서 만든 페이지 사용 언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오픈 타입 그러면 이제 이것도 외곽선 정보를 사용해서요, 압축률을 높인 그런 글꼴입니다. 그래서 송수신할 때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요, 크게 글꼴 구현 방식은 비트맵과 아웃라인이 있는데, 아웃라인 형식의 네 가지가 있다. 이걸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글자 모양입니다. 글자 모양은요, 글자에 대해서 특수한 어떤 꾸밈, 속성, 이런 것들을 지정을 해서요, 시각적인 효과, 이런 것들을 높이기 위한 기능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속성을 부여할 수가 있는데요, 진하게 할 수도 있고요, 밑줄, 그림자, 그다음에 역상이라고 그러면은 이제 반대의 색상이죠. 일반적으로는 이제 하얀 바탕에 검정인데, 역상을 하게 되면 이제 검은 바탕에 하얀 글씨, 이렇게 색깔이 변경이 되게 되겠습니다. 자, 기울인 글꼴이 있고요. 그다음에 외곽선, 음영,
음영은 이제 퍼센트에 따라서 음영의 농도를 진하게 하거나 흐리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런 속성을 지정해서 다양하게 뭐 밑줄, 외곽선, 기울임, 음영 이렇게 다양하게 속성을 부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글자 크기입니다. 글자는 크기가 일단은요, 포인트라는 단위를 쓰는데요. 1포인트는 약 72분의 1인치가 되겠습니다. 즉, 그래서 0.35mm가 되겠는데요. 기본적으로 약 10포인트를 사용을 하게 돼 있고요. 이거보다 크면 이제 활자의 크기가 커지고요. 작게 되면 이제 축소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10포인트로 입력을 했을 경우에 장평을 늘리겠다라는 얘기는요. 이 세로의 크기는 그대로 두면서 이 가로폭을 늘리거나 줄여서 글자의 크기의 변화를 가져주는 걸 장평이라고 합니다. 즉, 가로폭을 늘리거나 줄였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